이번 시간에 엔그라인더의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부하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이고요. 이 컨트롤러의 지휘에 따라서 구동되고 중지되고 합니다. 자, 그럼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에이전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Java JDK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톰캣 같은 경우는 JDK가 없어도 JRE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한데 이 에이전트는 JDK가 꼭 있어야 되니까 그점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저는 톰캣에서 설치했던 머신에다가 에이전트까지 설치를 해서 같은 머신 안에서 컨트롤러와 에이전트의 기능을 모두 담당하도록 할 거기 때문에 이미 톰캣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JDK를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컴퓨터에 다른 자바 버전이 있거나 또는 JDK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따라 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다 했다고 치고 전 넘어갈게요. 만약에 에이전트 설치만 보신 분이 있다면 컨트롤러에서 이 위쪽 부분에 대한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에이전트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설치할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usi 밑에 로컬에다가 이 파일을 설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cd usr 로컬이라고 하게 되면 그 디렉토리 이동을 하겠죠? 해봅시다. 자, 저는 엔그라인더로 다시 접속을 해서 cd usr local 이렇게 이동을 했죠? 그 다음에는 자, 여기 보시면 요 URL로 가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되어 있죠? 요 URL로 방문하셔서 그 중에서 ngrinder agent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최신 버전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요거를 설치하도록 할게요. 링크 주소 복사. 자,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는데 sudo wget 그리고 저 URL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땅 치면 저 URL에 해당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죠? 그럼 요 파일을 압축을 해제해야 되니까 tar xvzf 그리고 ngrinder 엔터. 그러면 저 파일을 압축을 해제하겠죠? 그런데 현재 지금 퍼미션에 걸리니까 앞에다가 sudo를 붙여줄게요. sudo tar xvzf라는 옵션을 줘서 그 뒤에 ngrinder로 시작해서 gz로 끝나는 파일을 압축을 해제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해제된 모습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usr local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ngrinder-core-3.0.3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이렇게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다운받았던 파일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rm -f ngrinder agent 이렇게 해서 저 파일을 삭제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환경 변수를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환경 변수는 ngrinder가 구동할 때 자바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를 인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저거를 항상 이 ngrinder를 실행할 때마다 세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bashrc라고 하는 파일을 수정을 할 겁니다. 저 파일은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 위치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물결은 홈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기호죠. bashrc 엔터를 치고 적당한 곳에다가 방금 그 내용 Java Home이라고 하는 것을 환경 변수를 세팅하는 내용을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접속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echo Java Home이라고 했을 때 저처럼 Java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잘 특정하고 있다면 방금 보셨던 bashrc라고 하는 파일을 잘 수정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볼까요? run agent.sh 엔터를 땅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예, ngrinder가 이렇게 실행이 됐죠. 그래서 waiting for agent controller server signal 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면 이 에이전트가 실행이 돼서 컨트롤러, 즉 웹을 통해서 에이전트를 제어하는 이 GUI 인터페이스 기억나시죠? 전 시간에 설치했었던 그 컨트롤러가 이 에이전트에 접속해서 에이전트에게 명령을 내릴 때까지 이 에이전트가 기다리고 있는 대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컨트롤러와 에이전트가 같은 머신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을 상정해서 예,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에이전트가 다른 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 즉, 컨트롤러와 에이전트가 서로 다른 머신에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하나의 컨트롤러에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맞물려서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도록 시스템을 구성했다면 이 에이전트의 세팅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에이전트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컨트롤 C를 눌러서 벗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CD 하고서 물결 그리고 엔터를 친 다음에 ls-al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홈 디렉토리, 현재 실행하고 있는 홈 디렉토리에 ngrinder agent라고 하는 숨긴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으로 시작하죠. 자, 그러면 .ngrinder agent ls-al을 들어가면 자, agent.conf라고 하는 파일이 있거든요. 요 파일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agent.conf. 자, 그 다음에 여기 start mode라고 하는 부분을 주석을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start mode를 agent로 바꿔주고요. agent.console.ip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IP를 컨트롤러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IP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그 컴퓨터의 도메인으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밑에 있는 agent의 이 콘솔 포트나 이런 것들은 그냥 두시면 디폴트 값으로 사용이 될 거고요. 자, 저장을 한 다음에 usr local ngrinder agent run agent sh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 대의 에이전트를 하나의 콘솔에 물리려면 각각의 머신마다 이렇게 그 컨트롤러를 가리키는 IP 값을 방금 우리가 변경했던 그 세팅에다가 이 대입을 해서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그 컨트롤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이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이전트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